이름이 표시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네, 배우분들이 자리에 착석하고 계시네요. 그럼 우선 기자분들로부터 본격적인 질문을 받기 전에 노도철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간단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도철 감독님께 여쭐게요. 권범 남녀 시즌2 작품 소개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작년에 불과 한 달여의 짧은 제작 기간을 가지고 급하게 들어간 권범 남녀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이렇게 시즌2를 제 소원대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래서 보통의 시즌2가 보통 원보다 못하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저희들은 워낙 시즌1에서 보여주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시즌2가 되면서 정말 제대로 만들었고 이제 정말 제대로 만들어진 캐릭터와 함께 좀 더 사건과 동부지검과 국가수가 밸런스 있게 더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만들었고요. 많은 분들이 기대에 실망을 주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만들고 있고 그 시즌2의 오늘의 첫 방송에 대해서 배우분들과 제가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 배우분들께 각자 맡은 역할 소개와 또 각오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정재형 씨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정재형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헌법남녀에서 백범 법의관 역을 맡은 정재형입니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드리고요. 뭐 하라고 그러죠? 역할 소개와 또 각오 한 말씀. 이 백범 캐릭터는 되게 좀 까칠하고요. 사회성도 좀 없고 여기 있는 다른 캐릭터들이 다 싫어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좀 일을 잘해서 그나마 일을 좀 잘해서 버티고 있는 인물인데요. 하여튼 뭐 내세울 거는 별로 없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정유미 씨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은솔역의 정유미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네, 역시 나왔죠. 네, 감사합니다. 우만석 씨. 아니 뭐 역할이랑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네. 캐릭터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시즌1 때는 굉장히 초짜 검사에 열정만 가득하고 아무런 사전 지식이나 노하우가 없이 현장에 덤벼들다가 백범 쌤한테도 많이 혼나고 막 그런 캐릭터였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1년차 검사입니다. 네. 여러분이 시즌1을 보시고 시즌2가 될 때까지 시간이 흐른 만큼 저희 캐릭터들도 같이 시간을 보내왔거든요. 전보다는 조금은 더 성장을 한 그런 검사로서의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네, 시즌2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도지안 검사 역을 맡은 오반석이고요. 제가 맡은 역할은 한때는 특수부에서 잘나가고 아주 날카로웠던 검사였는데 지금은 조금 동부지검에 내려와 있는 듯한 그리고 조금 능글능글해지고 지금 조금은 세월에 찌들어 버린 것 같은 그런 검사지만 그래도 아직 뭔가 한 날을 물면 놓지 않고 집요하게 파내서 뭔가를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검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정유미 씨를 잘 도와서 같이 검사로서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노민우 씨. 네, 안녕하세요. 노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맡은 역은 장철이라는 인물이고요. 응급의학과의 의사 역할입니다. 성격은 좀 차갑고 좀 말하는 게 좀 도도하고 좀 폐쇄적인 그런 성격이지만 알고 보면 좀 마음이 따뜻한 남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강수현 씨. 안녕하세요, 강수현입니다. 범법남녀 2에서 셀리 역을 맡았고요. 셀리는 여자 백범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까칠한 성격인데 말이랑 행동이 둘 다 앞서 나가는 굉장히 좀 센 그런 캐릭터를 맡았고요. 그래도 백범 쌤처럼 자기 일에서는 정말 최고의 실력을 내는 그런.